동남아시아 10개국 연구원들이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로부터 신품종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포항에 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분양받아 동남아 여러 나라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 옥수수 이삭을 증기로 쪄서 진공 포장하는 실습이 한창입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옥수수 관련 연구원들은 한동대 국제 옥수수 센터에서 옥수수 재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Head of the ICF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and we Myanmar government and with the collaborative research since 2005. 동남아시아 연구원들이 자기 나라에 가져가고 싶어 하는 꿀 옥수수는 김순권 교수가 12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꿀 옥수수는 녹균병에 강해 동남아 열대 기후에 적합한 데다 동남아에선 1년에 서너 번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당 함량이 높아 삶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데다 가축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We would like to have a good seed, good corn seed and deliver to the our farmer to increase their income. 교육이 끝나면 연구원들은 꿀 옥수수 종자 5kg과 찰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분양받아 자기 나라에 파종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들이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공하는 방법, 또 육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이 퀄리티 이 꿀 옥수수를 생산하는 방법, 병벌레가 많이 안 달라지게 육종하는 이런 기술들을 여기서 배워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김 교수는 앞으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꿀 옥수수와 사료용 옥수수가 각 나라에 잘 적응하도록 육종을 지도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